라디오 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죠. 예를 들면 외모, 또 성격의 상당 부분, 부모님, 형제자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별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남성으로 태어나냐 아니면 여성으로 태어나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다른 성별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우선 남자들은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겠죠. 화장,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흔히 나오는 대답들이었어요. 특히 패션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은 남성처럼 입어볼 수 있지만 남자들은 그 여성들처럼 입을 수 없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스커트를 입으면 여름에 더 시원할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아보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만일 성별이 바뀌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뭐를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3월 31일 목요일 라디오 천국 시작합니다.
라디오 천국 3월 31일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첫 곡으로 MGMT의 노래 Time to Pretend 라디오 천국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많은 분들께 왜 어릴 때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보지 않아요? 여자로 태어난다면 뭐 해보고 싶어?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에 굉장히 유아적인 어떻게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형이상학적으로 또 답을 해주셨네요. 다른 이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김예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근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이게 좀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농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농구. 마음먹고. 거기다가 왜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왜 막 농구하고 우통복구 하는 농구들 있잖아요. 남자들. 그렇게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아무리 더워도 그게 안 되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남학생들은 막 그 한여름에는 반바지에다가 농구만 신고 막 운동하잖아요. 몸을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게 좀 부러웠다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은지 씨도 바지만 입고 물놀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편해 보이던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체격이 좋은 남자들 얘기고요. 저는 물놀이 할 때 늘 티셔츠를 입고 합니다. 예. 밖에 그 다른 주변인들에게는 피부가 약하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그게 아니겠죠. 예. 저도 남들처럼 남부럽게 한번 우통막 벗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반대로 0769님 최광빈씨는 핫팬츠에 티셔츠를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남자 한번 유혹해보고 싶네요. 라고. 광빈씨 얼굴 그대로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최인영씨는 남자로 태어난다면 남의 황제? 한번 돼보고 싶다고. 아유. 그리고 5100님은 00님은 남자로 태어난다면 현빈 따라서 해병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꺄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네, 현빈 씨가 그냥 따라가고 싶으신 거죠. 네, 굉장히 고생 심하죠. 지금 또 그 복무 중이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날들 보내고 있죠. 9309님 여자분이신데 다 퍼주는 연애질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요새 수세부 넘치는 남자가 하도 없어서 제가 그거 한번 좀 해보면 시원할 것 같아요. 봉사하고 싶다라는 얘기신 거고요. 7386님은 좀 아픈 사연이에요. 좋아했던 여자애와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처럼 서로 아플 일도 없었겠죠. 코가 막히고 막 그러네요. 예, 많이 아팠어요. 조세진 씨. 남성 구두도 오랜 시간 신고 있으면 발이 아픈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요. 아, 발 아파 하고 하이힐을 원망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손선영 씨, 남자로 태어난다면 쩍벌남이 되어보겠다. 대체 얼마나 편하길래 그리 않는 걸까요? 물론 뭐 신체 구조상 그리 하겠지만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사연을 읽는데 제가 왜 오므리게 될까요? 막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던. 여기 지금... 여기 KBS 라디오 이 스튜디오 구조가 좀 이상한 게요. 보통 더블 DJ를 위해서 마이크 두 개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앉을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좀 자리 배치해놨는데 제가 앉는 자리 정가운데요. 이게 가운데 이렇게 나무로 막아놨어요. 그 어떤 구조인지 아시죠? 지금 제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쪽벌람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다리 사이에 제가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쩍벌일 수밖에 없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는 건. 그리고 김주환 씨는 남자로 태어났다면 대성한 스타일이라고들 했는데 남자로 태어난다면 군대에서 한번 축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매번 그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그 얘기밖에 안 하겠냐라고 좀 발상의 전화를 한번. 군대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남자들끼리 축구하는 일이 제일 재밌는 일이니까 그 이외의 일들은 얼마나 무료한 일상을 생각을 뭐 제초 작업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 풀 뽑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나요. 한 교회 막 한 6개씩 뽑았거든요. 눈 내리는 날 제설 작업 정말 즐거웠답니다. 구두에 광 내렸어요. 불광물광.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꾸가 유일한 거죠. 민길문 씨. 뭐가 해보고 싶냐고요? 희열님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겁죠? 라고. 예, 길문 씨. 즐겁네요. 저랑 생각이 똑같으셨나 봐요. 저는 여자로 태어난다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웬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 옆에 따라서 들어가고 싶네요. 그게 인생에서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라고 생각만 해도 정말 몸서리가 쳐지는데요. 예. 웨딩드레스 거기다가 왜 어깨선이 다 드러나는 거 한번 정말 입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그냥 이대로 태어나도 좋아요. 이대로 태어나더라도 뭐 웬만한 걸그룹의 멤버로 뽑힐 수 있는 몸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 키와 몸무게로 따지면 걸그룹 몸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걸그룹으로도 한번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요 잠시 후에 DJ와 함께하는 전통적인 전화쇼, 클래식 전화쇼,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DJ와 뭐 인생에 사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고민 이야기 모두 다 좋습니다. 단 말이 없거든요. 말수가 적은 DJ와 함께하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02761-1812번, 761-1813번 무대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셔도 보내주셔도 돼요. 신청곡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듭니다. 문자 번호 샵8910번, 샵8910번. 콩 게시판, 스마트폰 어플, R2는 무료예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라디오 청곡은 LG U+, KB국민카드, BTN I 투익지점, 내일여행, 프라이커브, 도서출판 부키, 뮤지컬 광화문영과 AJL 렌터카, LG 인피니아, 청원 아이스, 생각대로 티, 롯데 실성음료, 아이오페, KCC 페인트, 대우증권과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주원입니다. 네, 돌아온 일요일날 일요일 야설 무대를 통해서 라디오 천국 청취자 여러분들과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저도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집시 음악이 무엇인가, 또 박주원이 연주하는 집시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를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에서 나온 것 같은 멋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다. 입술에는 고혹적인 미소가 흐르고 두 뺨은 발그스레하고 손가락은 길게 늘어뜨리고 오늘도 최신 패션을 소화해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녀 앞을 지나가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녀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이 요동치며 그녀의 싸늘한 긴 다리에 시선이 물기 때문이다. 내 사랑 마네킹 찾다 찾다 드디어 마네킹을 찾았다. 그녀는 사람과 달라서 그녀는 나에게 결코 상처 따위는 주지 않을 테니까. 02761-1812번, 761-1813번. 말 없는 DJ와 함께하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라디오 청음 목요일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남쪽 40마일 아래쪽에 있는 카멜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다던
본격 클래식 전화 쇼입니다. 청취자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하고 직접 신청한 곡을 들려드리고 짧게 이 깊은 밤에 이야기를 나누는 절대 클린트 이스트우드 따라하는 거 아닌 그런 방송 어둠 속에 배를 때 시간입니다. 배경음악이 미스트인 것도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첫 번째 분과 전화 연결 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웃으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아, 최대한 마일드하게 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누구세요? 아, 용답동 사는 강군입니다. 음성과 용답동 굉장히 매칭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강군? 예, 그냥 강군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강군. 용답동에 사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원래 스물하고 여섯 됐습니다. 목소리 성분은 36은 돼 보여요. 아셨습니까? 굉장히 목소리 고혹적이고 아주 골저스 하세요. 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전화하시는 곳은? 예, 네, 집입니다. 혼자 계세요? 예. 네. 그 가족들은요? 아, 가족들은 고향에 있고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세요? 예. 네. 모든 수많은 솔로 남성들의 꿈인 자취하는 여성이신가 봐요? 그렇죠. 전세에 사는 여자라고 해주십시오. 이거 업그레이드인데요? 전세 사는 여자? 예. 전세 몇 천이에요? 발표되나? 5천대예요. 그 전세 5천에. 혹시 예. 하고 계시는 일 여쭤봐도 돼요? 예,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 예. 그렇군요. 아니, 모든 걸 다 갖추셨는데, 이 늦은 시간에 이 DJU를 찾아와 주신 이유는 뭔가요? 정말, 이게 희열님 아니면은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고민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민 모드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인데요? 고민 중에서도 이제 보컬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보컬? 예. 요즘 또 나는 가수다, 뭐, 각종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요즘 노래가 아주 떠오르고 네. 있죠. 그렇죠. 네네, 보컬. 네. 왜요? 보컬이 왜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 목소리가 좀 약간 중저음에 좀 골저스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예쁜 노래들 듣기만 해도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그래도 왠지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이쁜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녀들이 많이 부르는. 많죠. 그런 노래. 네. 네. 그런 노래를 제가 부르면 이상하게 하드코어가 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네. 전화해 주셨는데 강군 씨는 네네. 남자친구는 그냥 뭐 만나는 사람은 있다고 해두죠. 그게 가장 슬픈 얘기인데요. 만나는 사람은 있다고 해두죠.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뭐 박혜경, 아니면 이제 박정현 씨. 박정현. 예, 아니면은 우상 달빛 언니들. 그분들이 언니들이에요? 예, 언니세요. 그치, 26이시니까 언니죠, 예. 그분들이. 옥상 달빛. 예. 이렇게 좀 뭔가 여성스러운 노래들. 그렇죠. 왠지 목소리만 들으면은 그 시본 원피스 입고. 살랑살랑 거릴 것 같은. 박하향 샴푸 막 쓸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 노래방에서 주로 네. 부르시는 애창곡은 뭐예요? 주로 뭐 다우림의 헤이 같은 거나, 뭐, 마야의 진달래꽃 같은 노래. 마야의 진달래꽃. 네, 아니면은 정말 기분 좋을 때는 이제 YB의 담배가게 아가씨 같은 것도. YB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아가씨가 부르시네요, 직접. 네. 네, 기분 좋을 때.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때 사실은요. 네. 섭외 대상 1순위였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일부러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만은 정말 출연 안 하겠다라고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네. 원포인트 레슨 하나씩 쫙쫙 해드릴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문제점을 네. 알아야 되니까 박희영 씨부터 한번. 네. 네, 박희영 씨 노래 뭐 있어요? 고백 같은 노래를요. 아니다. 되게 예쁜 노래잖아요. 남자분들 정말 이 노래 부르면 막 한 90% 이상은 노래 못 불러도 넘어가거든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 노래로 성공했다는 애들이 참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하면 애교는 좀 있으신데요. 가래 약간 낀 목소리로 애교가 약간 여자 정재영 같으세요. 약간 느낌이. 아니야. 정말 화를 내시는군요. 그러면 박혜경 씨의 고백. 네. 한번 쫙 먹겠지만 그래도 이걸 왜냐하면 솔루션을 하려면. 예, 예. 뭐가 문제점인지 알아야 되니까. 바쁜 만큼 살짝. 네, 최대한 여성스럽게. 여성스럽게. 네. 시작할게요. 네. 말해야 하는데 내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예. 좀 더 할까요? 아니, 예, 잘 들었고요. 잠깐만요,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 박정현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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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씨는 어떤 거? 박정현 씨 노래는 지금 목소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래도 여기 살짝 한번 도전해 보셔주셨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닥터 요가 좀 고치는데. 강수진님의 보랏빛 향기로. 그래, 이게 아주 전통적인 거니까. 강수진. 그때 네. 모습은. 예,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떨리네요, 이거. 네네, 괜찮습니다. 네. 최대한 정성스럽게 해볼게요. 네네. 그때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네. 힘들어요. 아, 일단 여기까지 좀 듣고요. 더 듣는 것도 좀 밤에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네. 헤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잠깐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네, 아니에요. 흥 난다 이 뜻인가 봐요. 벌써 이제 내 물이 왔다. 네, 이거는 조금 자신 있어요. 제가 노래방에 같이 간 예, 예, 처음 예. 만난 지금 소개팅 남인데 지금 제가 완벽한 남자인 거예요. 예, 예, 이 남자 꼭 지금 유혹해야겠어. 아, 예. 그런 남자인 거예요, 제가. 아, 네. 자, 강군 친해진 거야. 술은 벌써 한두 잔 먹고 들어간 거예요. 신촌에 예. 있는 노래. 강군 노래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궁짜자 궁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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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득 나의 마음을 채우고 네, 이 정도요. 한 번 더! 야,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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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노래, 나 마야 노래, 마야 노래. 마야 노래요? 4794 띡띡띡띡 예약 예약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네 뭐 요 정도 헤어져 아니, 제가 너무 감당하기엔 너무 매력 있는 분이신 것 같아서. 근데 노래를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두 층의 예. 노래를 좀 들어봤잖아요. 하나는 이제 귀요미과의 노래를 들어봤고요. 네. 하나 전사과 언니들의 이제 노래를 좀 들어봤는데.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전사과가 어울리나요? 귀요미과가 더 어울리시나요? 뭐,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사과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아니 근데 말도에서 벌써 노래과 노래할 때 그 억양이 좀 묻어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 그렇군요. 어릴 네. 때부터 그럼 혹시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이러셨나요? 그냥 목소리가 맑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저희 엄마가요. 어머님한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문제는요. 네. 노래에는 진성, 가성, 반가성, 흉성, 두성, 비성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우리 강구는 진성으로만 그냥 아주
그 직구 승부를 지금 걸고 있어요. 아. 혹시 가성 되시나요? 가성? 보여주시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진성은요. 그대 네. 모습은 보랏빛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가성은. 네. 약간 높여가지고요. 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목으로만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아, 목으로만? 목으로만. 절대 이렇게 질르지 않고, 목 뒤, 그 목구멍 뒤쪽에서 이렇게 내는 네. 소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가지고 보랏빛 향기 한번 살짝 해볼까요? 가성으로? 네, 한번, 목 뒤로만요? 네. 목 뒤로? 해볼게요. 소리를 아주, 그니까, 바람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아, 네. 네. 그대 모습은. 그거 키를 한 3키 정도. 그대 모습은. 그대 모습은 요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키를 높여서요? 네, 높여서. 네. 그대 모습은 안 되겠구나. 저는 가성이 안 되는. 가성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김장훈 씨 가성 안 되고요. 인순이 씨도 가성이 좀 어렵거든요. 원래 그런 분들은 가창력 있다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러면은 일단 그 모습은 할 때 두 번째 네. 이제. 발음을 굉장히 씹어서 부르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냥 보통 약간 굴려가면서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강구는 그대 모습은 이렇게 정확히 또박또박 하고 계시거든요. 입을 조금만 덜 벌리고 조금 귀엽게 한번 해볼까요? 애교 떨듯이. 자, 시작.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된다. 좀 더. 목소리가 떨리는데. 괜찮아요. 떨리는 거 좀. 다시 다가왔지. 한번 더.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역효과가 오는데요, 이거? 예? 뭐라고요? 간지러워요, 제가. 예. 아니, 듣는 사람도 조금은. 네. 너무 가식적으로 좀 들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근데 예쁘게 노래하셔가지고 뭐 하려고요? 남자 만나려고요. 아니 아까 남자 만났다라고 칩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냥 치는 거 말고 진짜로. 아 노래하면서 좀 남자분 만나고 싶다. 노래도 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도 네. 노래로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더 중요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 포인트가 여기 있었군요. 남자들은요, 강군. 네. 노래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요? 얼굴로만 해요. 그러면은, 얼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 저는 힘이 없다는 얘기군요. 아니, 저는 아무 얘기 안,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학하지 마세요, 예. 지금 음성상으로는 굉장히 매력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노래가 중요치 않다라는 그거는 벌써 해결됐죠. 저 가성을 낼 수 있다. 아니요, 가성도 중요치 않아요. 그냥 네. 어떤 노래들보다는 오히려 네. 그 메리 그 영화 뭐였죠?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인가?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네. 여자 주인공 보면 노래를 정말 못하거든요. 예. 그거 보고 남자들이 막 반해요.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겁니다. 잘 아시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아셨겠죠? 네, 열심히 돈을 모으겠습니다. 아, 예. 자, 프로그램 열심히 해서 첫 번째, 안티에이징. 링클케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들. 예. 네. 자, 그쪽에도 힘을 쏟아주시는 게 가성 연습하는 것보다 그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뭐, 네. 옷에 좀 더 투자를 한다라든지 자신감 있게. 네. 그런 복장을 했는데 완벽한데 노래를 엄청나게 못하는데 거기다 헤이 하잖아요. 네. 남자들 그냥 그 어떤 유혹할 수 있는 확률은 100%라고 저는, 예,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0%?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나는 그럼 행복하다. 자, 나는 행복하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자,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Our City의 Firefly요. Firefly 들려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갑자기 그 궁금했던 게 YB의 담배가게 아가씨 있잖아요. 예. 그래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 이 시간에? 예, 정말 부탁입니다. 이 노래 한번 쫙 들려 불러주시면 저희가 올 시티의 Fireflies 바로 딱 붙여서 들려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이 시간? 아, 완전히 반하죠. 아, 그럼요. 그러면 그거 정말 기분 좋을 때 제가 커피가게 오빠로 조금 계산해서 부르는데 오. 그게 조금만 불러볼게요. 이런 게 재치거든요. 재치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가게 네. 오빠로 개사된 버전, 강군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커피 가게 오빠 뒤태가 죽인다네. 연각형 쭉쭉 뻗은 다리 정말로 미친다네. 나를 보며 웃어주는 그 뻔하는 점을 I love you. 아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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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링클 케어로 안 될 것 같아요. 노래가 문제 있는데요? 진짜? 아. 그, 하나 부탁, 제가 이제 솔, 닥터 유니까. 네. 절대 남자분과 노래방 갔을 때. 네. 기분 좋지 마세요.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기분 좋아하지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use I'd rather stay awake when I'm asleep.
Because my dreams are bursting at the seams.어둠 속에 배를 울릴 때 첫 번째 강군의 커피가게 오빠가 나가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뜨겁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와, 저 진짜 이런 거 처음 보내봅니다. 최고예요. 반했어요. 강언니. 미혜지 씨가 보내주셨네요. 저는 입은 매력 있는데요. 치시고 싶어요. 커피가게 들었더니 괜히 두근두근해집니다. 같은 여자끼리 친해져 보고 싶네요. 노예진 씨. 라디오 청음 목일 어둠 속에 배를 울릴 때 강군이 사실 제가 다 얘기를 못했는데요. 분이 매일 친구를 구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친구도 아닌 매일 친구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메일 주소 제가 대신 알려드릴게요. 강군. 익명이다. 그 강군은요, 닉네임이고요. 메일 주소 shahote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shahote 샤호떼? 샤호뜨? 정확한 뜻은 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내일 친구를 강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과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PT 쪽에 근무하고 있는 상어라고 할까요? PT 쪽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요? 상어입니다. 닉네임 상어. 상어? 네. 샤크라고 하죠. 굉장히 거칠죠. 네. PT 쪽이라고 하면 퍼스널 트레이너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헬스클럽에서. 아, 피트니스 클럽에 해주십시오. 헬스 클럽. 싼 편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요즘 피트니스라고 좀 더 정정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 헬스 클럽이라고 하면 좀 기분, 거기서 좀 상하시나봐요. 예, 좀 저희 지금 격을 떨어뜨리는 뭐 그런, 예. 제 정정합니다. 피트니스 네. 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샤크 씨가. 예. 전화해주셨습니다. 아,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이 일을 하신 지? 10년 정도. 됐네요. 7년? 네. 아, 오래되셨네요. 네, 그렇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9살입니다. 아, 29. 네, 아주 적당한 네. 나이죠. 그러네요. 아니, 전에 샤크 씨는 그럼 몸이 엄청나시겠네요? 아, 엄청나다 말다. 아주 좀 적하죠, 몸이. 대회도 나가보신 적 있나요? 아, 네. 대회 나가고 계속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바디빌더 대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오, 야. 지금 키는 어느 정도 되세요? 아, 키 좀 작아요. 체급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키가, 체격은 벤텀급이고요. 벤텀급? 네, 마이너스 65죠. 아, 마르셨네요. 아, 마르셨죠. 그렇지만, 체지방이 이제 4kg, 3kg 때문에. 몸에 그거밖에 없어요, 체지방이? 아, 그렇죠. 아, 가슴둘레 어느 정도 되세요? 가슴둘레요? 네. 가슴둘레는, 뭐, 대고. 와, 딱 좋으시구나.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PT이신 이 사크 네. 씨가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왜 주셨을까요? 자꾸 이제 제가 이제 퇴근길에 네. 이 라디오를 즐겨 듣는데 라디오 전국을 네, 네. 즐겨 듣는데 자꾸 이제 운동을 하시다가 운동 얘기 나오면 제가 흥미를 딱 가질 거 아닙니까? 아, 직업적인 또 예. 네, 희열 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또 끝나요, 항상 운동이. 운동 얘기 나왔다가 바로 그냥 그냥 뒤로 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희열님께 힘을 드리고 우리 또 라천 우리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네. 이게 정말 돈 주고도 못 들을 법한 강의잖아요. 그냥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정말 선생님 고마운 게요. 네. 제가 PT를 3번 시도해봤거든요. 아, 예. 다 실패했어요. 아, 그렇죠. 저를 일단 좀 다뤄주세요. 일단 식습관부터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식습관 그게 먼저인가요? 네. 네. 그리고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네. 재미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성 회원이 없어서. 아, 그런 너무 성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본질적인 자신의 문제. 어. 네. 몸에 대한 변화를 못 느끼잖아요. 아, 그렇죠. 몸이 똑같아요. 네. 네. 변화를 못 느끼니까 당연히 내가 왜 이 힘든 걸 왜 해야 되냐. 의미가 없더라고요. 시간을 왜 뺏어야 되나. 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정말 그 기간까지가 보통 분들은 연예인들이야 보통 뭐 두 달, 세 달이면 가능하지만. 네. 시간이 많이 투자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희원님은 일단 일반 수준으로 일단 떨어뜨리겠습니다. 예. 일반인으로 떨어뜨리면은. 네.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죠. 그 아. 기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몸의 변화를 좀 느낀다.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도 이제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네. 항상 그 우수한 학생에게는 아무래도 스케줄을 잘 잡을 수 밖에 없어요. 아. 근데 희원님 같은 열등생들에게는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렇군요. 흥미를 점점 못 갖게 되는군요. 트레이너들도 그렇죠. 재미를 못 느끼는군요. 그렇죠. 저희는 딱 보면 보이죠. 아, 잘 사람이구나. 안 될 사람이구나. 아, 보이죠. 아, 저는 한 달 정도 됐을 때까지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없어요, 뭐. 아, 그럼 전혀 오히려 몸이 더 말라가더라고요. 하다 보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운동량이 많은데 또 몸량도 따라가지 못하니까. 첫 번째, 4개월에서 6개월을 일단 투자를 해라. 네, 그렇죠. 투자를 네. 해야죠. 네.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의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 롤모델. 네. 근데 롤모델이 또 없다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자신감도 붙기 전에 이미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제법은. 네네. 네. 그러니까 항상 제일 아쉬운 게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다. 네. 정말 절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다이어트에 대한 절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름은 또 내년에 또 다가오니까 아, 또 포기하고 내년에도 포기하고. 여름은 오니까 그때 가자. 네. 아, 롤모델을 삼아라. 그렇죠. 롤모델을 가장 너무 이제 올라가면 안 되고 희열님이 이제 김종국 씨를 롤모델 삼으면 안 되잖아요. 김종국 씨? 아 그렇죠. 네. 네. 제 롤모델은 권상우 씨 정도면 될 좋을 것 같거든요. 권상우 씨, 권상우님께 좀 신뢰되는 말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냉혹하시네요. 롤모델을 네. 삼아라. 식습관도 개선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일단 동물을 비교를 하면은 일단 살찐 사람들이나 마른 사람들이나 하나 하나예요. 항상 아침을 잘 안 드시고. 그렇죠. 점심 저녁 두 끼를 드시나 말이에요. 네네. 동물과 동물이 비교하면은 사육당한 동물을 보세요.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만 나오죠. 오. 근데 초원에 있는 동물들을 보세요. 네. 날씬하죠. 오, 예. 어떻게 합니까? 자주 먹으면서 이동하고, 또 자주 먹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오.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오. 사람들이 항상 이 먹는 것도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귀찮게 생각하니까 습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오히려 그럼 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자주 먹고 운동을 하고 이동하고 몸을 쓰고 에너지를. 네. 그 저 같은 경우에 말랐잖아요. 살 찌게 하려면은요. 이제 마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신 분 자주 드셔야 되는데 마르신 분들이 의외로 대량이 높아요. 기체 대량이. 예, 높으신데 또 몸에서 흡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 다량의 음식을 먹었죠. 살살하시거나 바로 이제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 때문에 어차피 흡수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살찌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라디오 천국은 이제 문제가요. 네. 이게 저를 비롯해서 여기 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거나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생활 패턴이 굉장히 막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이클이. 네. 그렇죠. 수험생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분을 위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수험분들에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 그런다고 어차피 내 몸이 망가지는 거를.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운동하시는 분들, 저도 정말 결혼도 했고. 아, 결혼하셨어요? 네, 지금 결혼했죠. 원래 아. 운동한 사람도 그냥 일찍 해야 돼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나중에 나이 먹었는데, 이제 이것저것 따질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운동한 사람한테 누가 시집 가겠습니까? 아. 네,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몸도 좋으시고, 아. 건강하시고. 아, 그렇지만 이제. 젊을 때 빨리 가야지. 어.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나중에는 이제 네.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능력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봐야 되는데. 이 알맹이만 있으면 안 되죠. 네네네. 네. 부정기 따라지는데. 안 되니까 빨리 왔죠. 네.
그냥 동료들에게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라고. 아, 그러면 전문직 종사자와 수험생분들에게 결혼을 일찍 해라? 네, 결혼을 일찍 해서 생각 패턴부터 일단 안정적으로. 오, 정말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었네요. 아, 그렇죠. 이 아침 저는 딱 일어나면은 네. 와이프가 이제 아침을 채워주면 그 식단 대로 항상 먹고 항상 도시락 싸진 대로 먹고 퇴근하면 또 이제 밥 먹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을 믿음이 깨질 일이 없어요. 아니, 그건 거의 완전한 사육 아닌가요, 그거는? 아, 사육이 아니죠. 아, 예. 예. 저는 오히려 제 와이프를 제가 사육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전문직 종사자와 라디오 전국에 밤늦게까지 작업하시거나 수험생분들께 해결 방법 일찍 네. 결혼해라 라고 아주 네, 일찍 결혼해라.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어느 동네? 아, 저는 이제 서울 좀 강서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강서구에서. 즐거우세요? 네. 행복하세요? 정말 이 일을 즐기고 행복하니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어서 네. 힘든 일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신 분들도 오히려 제 삶으로 다 만들죠. 아, 그렇군요. 네.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뭐 쉬운 게 또 어딨겠어요. 그러면은, 네. 그 샤크님은 네.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지나가지고 뭘 이루고 싶어요? 뭘 이루고 싶냐고요? 네, 꿈 같은 게 뭐예요? 저는 뭐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나도 조 히팅스 클럽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즘 그냥 투자나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힘든 헬스 말고 그냥 골프 치면서 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얘기랑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네,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든지, 이 힘든 거를 여태까지 한 게 정말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듣고 몸을 만들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뭐가 있어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퀸의 네. 보헤미안 랩소디 들려드릴게요. 네. 그냥 끊기 아쉬우니까 샤크님. 네. 그래도 하나 좀 해주시죠. 요즘 유행하는 독설 하나 할까요, 독설? 아, 독설. 좋습니다. 네. 네. 누구 독설? 박은규 씨가 얼마 전에 뭐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독설을. 그 박은규님의 몸을 독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씨 독설 제 몸을 한번 쫙 집어주시고요. 그러면서 바로 부활 노래, 그 박은규 씨 노래에 론리 나잇이라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거 돼요? 아우, 뭐, 너, 나 그죠? 예. 그거 두 개를 붙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일단, 힐님의 몸부터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몸이 말이야, 그거. 평가를 낼 수가 없어. 종이야, 종이. 그 사람 몸이야, 그거.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겠어. 그걸로 진행할 수 없단 말이야. 운동을 해, 운동을. 내가 답답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네. 롱라인! 샤크님. 네. 피트니스 잘하세요. 아, 저 내일 출근 어떻게 하죠? 고맙습니다. 네. 국민 수영선수 19세 정다래가 카드회사에게 신용카드 없다고 할인 안 해줘요? 한 좀 해주세요. 교통, 카페, 영화, 통신, 놀이공원 최고 50%까지 신용카드만큼 혜택 많은 KB 국민 놀이체크카드. 19세 국민님 힘 내세요. 국민의 권리 KB 국민카드. 우리 가족은 겨울에도 냉수, 온수, 아랫 와인.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냉수, 온수, 아랫 와인. 그래서 우리 집엔 정수, 냉수, 온수, 얼음에 와인 냉장고까지 하나로. 이과수 사계절 프리미엄 정수기 와인셀러 1588-2290 얼음연구소 청혼아이스 이과수. 모터사이클, 스노보드, 카레이싱. 저 평소에 빠른 걸 좋아해요. 원빈, 그거 좋아할 희소식 하나. 티의 신기술 펜토셀이 있는 곳에선 무선 인터넷을 두 배 빠르게. 2011년에는 무선 인터넷도 두 배 더 빠르게 즐기세요. 두 배 빠르게. 콸콸콸. 생각대로 띠. 김 대리님, 이관님, 박 부장님. 저 이민호입니다. 점심시간엔 다 다른 메뉴 시키면서 왜 사무실에서 모두 똑같은 커피를 드십니까? 똑같은 커피에 대한 안타까움이 칸타타를 커피믹스로 태어나게 했다. 칸타타의 프리미엄 그대로 칸타타 오리지널 골드믹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피부가 밝아지니까 자꾸 노래가 나와요. 보셨죠? 놀라운 앰플의 능력.
앰플로 잡티를 에센스로 피부톤을 아이오페 화이트젠 앰플 에센스 LG 인피니아 스마트 TV 인터넷, 영화, 어플리케이션 매직모션 리모컨으로 원하는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찾는다 쏘는 대로 반응하리라 LG 인피니아 스마트 TV 해림이에게 KCC 스프로는요 씩씩하게 쑥쑥 끌하고 예쁜 집이 지켜준대요 맑은 공기 맑은 컬러 KCC 페인트 스프로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글쎄 왜? 무슨 날인지 몰라? 아 오늘 그거지 자기 생일? 아 요새 기억력이 떨어져서 나에 대한 열정 떨어진 거겠지 깨우세요 당신의 열정 잠들지 않는 열정으로 금융의 내일을 깨우겠습니다 Hey, passion, wake up 대우증권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I'm just a poor boy I need no sympathy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Any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to me.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It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ooh,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carry on.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t shivers down my spine, body's aching all the time.
그녀가 말했다. 꼭 저렇게 티는 애들이 일찍 헤어지더라. 그 말을 듣고 사장은 그녀가 서빙하고 돌아온 테이블 쪽을 쳐다봤다. 한 쌍의 어린 커플이 앉아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중이었다. 사장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럽기만 한걸. 내 나이 서른이 다 되도록 저런 건 한 번도 못 해봤어. 잠시 후 그녀는 눈썹에 양끝이 올라간 채로 다시 돌아왔다. 아니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죠. 여자애가 나한테 테이블이 좀 지저분하다고 하길래 조금 전에 다 닦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남자애가요 나한테 자기 여자친구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장은 커플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잠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무례하게 굴었던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깐 제가 좀 심했어요. 그녀는 아르바이트 생활 2년 3개월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억지 부리는 손님을 만나는 날은 그런 손님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매니저나 사장이 무조건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것이 더 서러웠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입술을 꽉 깨물고 사과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것이 손님은 왕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어릴 때는 항상 자신이 손님이고 그래서 왕인 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내일이 있었다. 내일은 공연 보러 가는 날. 멍하니 창밖에 찾아온 봄을 내다보면 눈물 한 방울이 흐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까 괜찮았다. 오늘은 비록 힘들어도 내일과 오늘을 평균 내면 행복을 가리키는 하늘은 플러스 쪽으로 기울 것이다. 주만이 사랑하는
가져 나에게. 오늘 그녀가 말했다에 이어서 함께 들어본 곡은요, 커피 프린스 1호점의 OST에 록됐었던 이성균 씨 최한성 버전으로 바다 여행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그녀의 아르바이트 4화째였습니다. 4화째. 네. 이게 나오니까, 박윤경 씨. 야, 이 사장이 20대였어요? 30밖에 안 됐어요? 오, 멋있다. 감정이입 제대로 해주셨고요. 김예진 씨도, 우와, 사장님. 최인용 씨, 올 좋겠는데. 0307님. 아, 왠지 이 카페 주인은 키도 크고 서글서글하게 생긴 목소리가 좋은 남정네일 것 같아요. 후후후 하고 하트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김민정 씨. 이제는 그녀가 말했다를 드라마 기다리듯이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순정 만화같이 감동이 자극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어요. 내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아르바이트 편 마지막 회 시간입니다. 과연 그녀와 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 시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쪽대본을 주셔가지고요. 항상 이게 순간적으로 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연 날인데 사장님이 예매해달라고 이 당돌한 아르바이트생이 부탁했잖아요. 사장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또 어떨까요? 네, 내일 펼쳐지는 그녀의 아르바이트 편 마지막 회 기대해주세요. 근데 왠지 쪽대본이어서 성의 없이 끝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들은 거 있죠? 시간에 쫓기고 마무리 잘 못해가지고 대강 끝내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라디오 천국과 또 김성원 작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항의 빗발치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다시 또 인기 끌고 막 이런 거 뻔한 악순환. 방송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선순환. 다음 편. 그게 바로 그 막장 드라마의 어떤 바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만두, 텐바이텐에서 디자인 파우치 세트, 온라인 쇼핑몰 JNN루에서 여성 의류 상품권, 원디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문화 상품권, 인터넷 강의 사이트 티치미에서 스터디 플래너, 메이크업 브랜드 제니아 앵코에서 비비크림2와 컨실러2, 지금 사러 갑니다에 소개된 신보 CD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엔 정말 여러분들 신청곡 많이 틀어드릴게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나누고 싶은 짧은 문자나 메시지 있으시면 문자 홍이용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문자 번호 샵8910번, 콩과 스마트폰 어플 R2는 무료예요. 자, 라디오 천국 2부는 올레와 KCC페인트와 함께합니다. 매장 홍보하랴, 고객 관리하랴, 이러다 진짜 사업은 언제 해? 사장님,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통신 상품은 기본, 경영 관리, 매장 관리 솔루션에 광고 홍보까지. 자영업 사장님의 성공 파트너 올레 소호. 뚜뚜뚜 올레. 문의 080-300-1234. 해림이에게 KCC 스프로는요, 씩씩하게 쑥쑥 크라고 예쁜 집이 지켜준대요. 맑은 공기, 맑은 컬러, KCC 페인트 스프로.
윤종신 씨와 함께 작업을 했죠. 조원선 씨의 목소리로 원더우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녀가 말했다에 대해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많은 분들이 벌써 막 추출하세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먼저 김명기 씨가 공연장에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던 그 카페 사장은 통사고를 당하고 기억상실을 걸리는데 알고 봤더니 사장은 아르바이트생 그녀의 배다른 오빠가 아니었을까요? 했는데요. 박윤경 씨는 멋진 사장과 반대 이미지의 남자 하나 좀 넣어주세요. 여기다가요. 사업관계는 기본이잖아요. 라고. 아, 굉장히 털털하고 막 못됐는데. 보통 그럴 땐. 근데 그는 이제 사장의 동생이 되겠죠. 카페 사장의 동생이 너무 털털하고 막 이런데 인디밴드야. 에? 인디밴드고. 여자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카페, 친절한 카페 사장과는 형제였는데, 뭔가 둘 사이에 가족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인디밴드인 그 성격 못된 남동생은 세상 누구보다 여린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하나 또, 저 김성원 작가한테 건의해보겠습니다. 7467님은 짧게, 헤어져버려! 헤어져버리라고. 5723님, 설마 내일 마지막 회, 그 카페 사장이 공연 예약하면서 두 장 예약을 했다는, 그래서 공연장에서 만난다는 그런 뻔한 내용은 아니겠죠? 설마? 아이, 그런 뻔한 스토리로 끝낼 라천제작진은 아니겠죠? 예. 그럼요. 아니요. 설마 그렇게 끝내겠습니까? 저희가. 에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도. 그렇게 끝내겠어요. 예. 누구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연장에서 옆에 티켓을 가지고 만난다라는 내용. 에이, 설마 그렇게 끝내겠어요. 내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예. 반전. 근데 요즘 또 반전 또 너무 유행이니까 반전이 없는 반전.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5375님, 현림 저 오늘 피트니스 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 합격하고 왔어요. 내일부터 시작인데 부담이 많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으헤헤헤 하고 537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 아르바이트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아르바이트 그 피트니스 사장님 굉장히 친절하신 분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5070님은 짧게 백혈병 이러고 넣어달라고 또. 우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죠. 네. 자, 새로 나온 노래 한 곡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스티스의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그 들려드릴 곡은 어떤 스포츠 브랜드 영상에 사용돼서 굉장히 화제를 얻었었던 새로운 싱글입니다. 공개가 돼서요.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과 저스티스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 이 셋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저스티스의 노래 가운데에서 새로 나온 싱글 Civilization.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 곡은 남녀노소 동서고금 누구든 뜨거운 사이로 만들어준다는 그 마성의 알렉스네요 라고 정성민씨가 보내주셨고요. 아, 미영씨는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25살에 어느 자리에 혼자 놓이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스산해지곤 해요. 하, 어느새 시간이 흘러흘러 이제는 삼순이에게 언니가 돼버렸네요. 예진씨 오호 오늘 OST 특집인가요? 레스토랑 사장 진원이가 몇 년이 지난 백화점 사장 주원이가 돼버렸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딩동댕. 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오늘 윤성현 PD가 OST에 꽂히셨나 봐요. 예. 그 또 저희 윤성현 PD가 그 드라마 광이거든요. 예. 뭐 요즘에는 웃어라 동해야 그렇게 빠져있다고 합니다. 놓치지 않고 본다고 방송에 지장이 올 정도라고 오면 그런 얘기 그렇게 해야 돼요. 크고 봤냐 그러면서 웃어라 동해야. 예. 그래서 방송 준비할 시간에 그걸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꼭 놓치지 않고 그건 봐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드라마 참 좋아하십니다. 예. OST 특집이에요. 그러니까
흘러왔었던 우리 OST의 주옥 같은 음악들 남은 시간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 문자 콩용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번호 샵8910번, 콩과 알투는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가 떠오르는 OST는 무동인의 집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예, 아, 그 노래 참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고. 어찌됐고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었던 OST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정용기 씨가 내일 그녀가 말했다 정답. 마지막 회 정답 제가 마칠게요. 내일 그녀가 말했다 정답은요. 내일 만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장도 콘서트 다 꿈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김여진 씨는 사장한테 알고 보니까 못 잊은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지. 라고 이렇게 단정져 주셨습니다. 설마 또 그런 걸로 끝내겠습니까, 저희가. 무시하세요. 저희 라천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쓰셨던 김성훈 작가라고요. 예.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정영기 씨, 나는 도곡동에 사는 정영기다. 유희열 덤벼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싫다? 그리고, 아, 이 곡을 또 들어줄 수밖에 없네요. 8698님이 딱 이때 맞춰가지고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도 듣고 싶어요. 아일랜드의 주제곡이었던 김장훈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신청합니다. 지는
라디오 천국. 자, 오늘의 인뮤직 DJ우가 추천해드리는 오늘의 음악입니다.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김동현씨가 효리형 왜 이렇게 이별하는 법이 어렵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드라마 오늘 OST니까 드라마 스타일로 얘기를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근혜 공식처럼 화성법처럼 이별은 정답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죠. 자, 오늘의 인뮤직. 저에게 최고의 OST는 바로 이 곡입니다. 드라마 연애시대 OST 가운데에서 손예진의 목소리로 고마워. 너에게 나 너무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봐.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끝없는 욕심에 마음이 앞서 내가 말을 앞서 숨이 차.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아. 왠지 해도 해도 내 맘 알아줄 것 같지 않아서 자꾸 겹겹이질하다 덧나기만 하는 상처. 차라리 그것보다 모자란 게 나아. 그래도 가고 싶은 이 말. 고마워 정말 너에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너무 많이 돌아와 있고 있었던 그렇게 힘들었는지 너무 많이 돌아와 잊을 뻔했던 말 정말 고마워. 자꾸만 부르지만
내 마음 문턱을 넘어오지 마. 문을 열고 날 알아버리고 더 힘들면 어떡하려 그래. 여기저기 다친 자리인데 못생긴 마음인데 누구도 아닌 너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아. 사랑 내 가슴을 닿게 하는 것 간신히 잦아든 맘도 연연하게 하고 잊혀졌던 지난 상처 위에 또 하나 지울 수 없는 슬픈 이름 보태고 힘내 turn.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소심합니다. 그래.
최순희 씨, 그리고, 김선영 씨, 왜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청해주셨어요. 시크릿 가든 OST 가운데에서 현빈이 부른 그 남자 신청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들으셨던 곡은 이규원 씨 외에 또 많은 분들이 OST의 종결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 가운데에서 눈의 꽃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박희령 씨도 신청해 주셨고요. 또 앞서서 들으셨던 곡 조은정 씨, 배현주 씨, 저는 그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OST 가운데에서 성시경의 연연 듣고 싶어요. 5780781님도 이렇게 신청해 주셨죠. 임상희 씨가 개인적으로 이것이 드라마다라고 인정하는 드라마 OST들의 행렬이군요. 야 정말 윤상현 PD 드라마 좋아하신다더니 정말 대단하신데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장혜슬 씨도 윤PD님 드라마 좋아하신다고 하더니 혹시 드라마 보다가 울기도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노래 나가고 있는 사이에는 울던데요. 네, 막 뭔가 생각이 잠겨가지고 그러더니 저한테 뭘 적어주는데 이게 방송에서 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죽을래? 갑자기 이 얘기를 자꾸 막 적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상현 PD가 막 혼자 중얼중얼 대면서 음악 나올 때 막 눈물 흘리고 있던데. 무슨 말인지 뭐, 밥 먹고 싶다는 뜻이겠죠, 오늘. 아, 또 쓰네요, 지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9회째 나온 대사라고. 정말 아끼는 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아, 정말 당할 수가 없네요.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유미옥 씨가 아 유니모님 선곡은 역시 열혈 드라마 팬으로서의 내공이 있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저도 그 부분에선 정말 다른 음악이라든지 뭐 문학 뭐 영화에 대해선 저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좀 많이 주는 편인데 드라마에 대해선 당할 수가 없네요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런 관계로 마지막 곡은 이 곡을 꼭 해야 된다라고, 예. 본인 PD에 좀 많은 걸 걸고 싶다고 이 곡에. 제일 아끼는 드라마였대요, 이 드라마가. 아내의 유혹 OST 가운데에서 차승현이 부른 용서 못해. 제일 아낀다고 합니다. 이 곡을 남겨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나타날게요. 소리 없이 들어오셨던 많은 라디오 전국 가족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행복하세요. I'm not afraid to die.